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수지우입니다. 660년 7월 9일 황산벌에서는 백제의 장렬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황산벌 전투인데요. 아마 많은 분이 알고 계실만한 전투일 것 같습니다. 개백 장군의 5천 결사대라던가 백제의 마지막을 장식한 전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주 만약에 황산벌 전투가 백제의 승리로 끝이 났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일단 황산벌 전투의 앞뒤 상황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황산벌 전투를 백제가 이겼다고 하더라도 백제의 멸망은 막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군사적인 부분부터 보자고요. 백제를 공격할 때 신라군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당나라군도 같이 공격하고 있었어요. 황산벌 전투가 7월 9일에 벌어지는데요. 이미 당나라군 13만 대군은 6월 18일 오늘날의 인천 덕적도에 상륙한 상태였습니다. 백제의 당시 전략이 뭐였냐면요. 2만 명의 병력으로 당나라군을 상대하고 5천 명의 병력으로 신라군을 상대하는 전략이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백제는 양면 전선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상당히 이기 힘들 것 같죠. 그리고 황산벌 전투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이미 당나라군이 오늘날 충남 수천 지역에 상륙을 성공한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이 당나라군을 상대하려던 2만 명이 모두 격파가 된 시점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군이 이겼다고 하더라도 백제의 멸망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라군을 물리치면 뭐예요? 수도 코앞에 13만 대군이 있는데. 일단 그래도 역사대로 백제의 멸망은 진행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좀 다른 게 있다면 향후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이 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신라가 5천명에 의해서 5만명이 각기 역파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당나라는 신라에 대한 의심을 할 것 같아요. 군사력이라던가 국력에 대한 의심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의심은 그대로 백제의 영유권에 대한 분쟁으로 이어질 텐데요. 당나라로서는 신라가 백제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에서도 그랬지만 웅진 도독포를 더 크게 지어서 백제를 관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백제 멸망 이후 당나라군 13만 대군 대부분은 당나라로 돌아갔습니다만 여기서는 몇만명 정도는 계속 주둔을 해서 신라와 고구려를 견제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또 이렇다고 해서 신라가 뭐라 할 수 없는 게 백제 멸망 전쟁 과정에서 신라가 세운 업적이라고 해야 할 게 거의 없다 보니까 당나라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백제 부흥 운동은 완전히 없어졌을까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당나라가 웅진 도독부를 설치해서 몇만 명을 주둔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662년에 당나라군이 사수전투에 의해서 고구려군한테 전부 다 전멸을 당해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웅진 도독부를 지킬 군대가 없어지게 됩니다. 몇만 명을 주둔해두긴 했는데 그 병력을 고구려 정벌에 쓰다 보니까 전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라군이 지킬 수도 없는 게 황산벌 전투 때 5만 명을 겨우 긁어모은 건데 그게 사라진 거니까 신라도 웅진 도독부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제 부흥 운동 때 백제 부흥군이 상당히 유리해지는데요. 일단 당장 663년에 발생하는 백강전투에서 백제 부흥군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나당연합군과 백제 외 연합군의 병력이 자세히 적혀있지 않는데요. 신라군이 황산벌 전투에 의해서 전멸한 상태고 또 당나라군의 방심으로 인해서 사수전투 때 모든 병력을 잃고 또 웅진 도독부 안에 당나라군이 몇천 정도만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백제 외 연합군이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적으로 우세했을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 백제 외 연합군이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르고 구심점 역할을 하는 부여풍이 백제 부흥운동을 진두지휘할 테니까 백제가 다시 전라도를 중심으로 부흥을 하는데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걱정이 되는 건 당시 백제는 귀족과 왕실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과연 이걸 잘 화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네요. 만약에 잘 화합을 하게 된다면 일시적으로라도 백제의 수도권에 해당하는 사비, 웅진 지역을 점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신라의 상황을 보면요. 신라는 내부 갈등이 휩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신라는 황산벌 전투 때 농번기에 장병들을 징집해서 병력을 보냈습니다. 근데 농번기 때 장병들을 징집해서 보낸 것 자체가 좀 도박수가 크거든요. 근데 이걸 줬다? 식량 부족 문제는 물론이고요. 내부 정치 갈등도 크게 심화했을 것 같습니다. 신라가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분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회복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당나라 입장에서도 곤란해지는데요. 고구려를 양면 전선을 통해서 공략을 해야 하는데 신라가 빠지게 되어버리니까 상당히 골치가 아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신라군을 지어짜서 올려보내라고 명령을 해도 백제 부흥군에 의해서 사실상 백제가 부활해버리는 바람에 신라가 고구려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당나라는 고구려와의 전쟁을 준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으로라도 전쟁을 준비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고구려가 이걸 막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미 60여 년에 걸친 수단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고구려의 상황이 좋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재정도 파탄되었고요. 군세력도 약해질 만큼 약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배층의 내분이 발생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당나라의 공격으로 인해서 고구려는 멸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많은 분이 오해를 하는 게 실제 역사에서 신라는 전쟁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나라랑 고구려랑 서로 소모전을 하는 걸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패색이 짙어지니까 그제서야 신라가 참전하는 겁니다. 20만 명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과장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신라가 없었어도 당나라가 충분히 고구려를 멸망시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구려의 국력이 너무나도 약해진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신라의 도움이 없으니까 고구려가 좀 오랫동안 저항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멸망은 예정되어 있었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단부터입니다. 당나라의 최종 목적은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를 전부 다 당나라가 먹는 게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구려는 멸망한 상태고 백제는 부흥에 성공하긴 했지만 예전처럼 국력이 강한 것도 아니고 또 신라도 황산벌 전투의 여파로 인해서 내부 분열이 시작된과 동시에 국력도 많이 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당나라가 한반도를 전부 다 먹겠다고 생각을 하고 한반도를 공격해버리면 답이 없어집니다. 나당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신라가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토번 등 당나라의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신라가 백제에 의해서 당나라에 대한 집중도 못하고 있고 심지어 내부 분열이 발생했다고 하면 당나라의 공격으로 인해서 나당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한반도라는 지정적 이점과 토번 등의 존재를 활용해서 겨우겨우 당나라군을 몰아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 피해가 컸을 것 같아요. 결국 삼국은 통일이 되지 못합니다. 백제가 부흥한 데 성공했고 발해가 태동하면서 후삼국 시대가 좀 빨리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황산벌 전투에서 신라가 패배하게 되면 다시 리턴즈 삼국 시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겠죠. 여러분들은 황산벌 전투에서 신라가 졌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